올해 우리 지역 5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새로 생겼습니다. 사당이동 주민자치회장이 뽑혔는데요. 뉴스엔 이 사람 이번 시간에는 초대 회장을 맡게 된 오세범 주민자치회장과 만났습니다. 사당이동 주민자치회장으로 뽑히셨습니다. 우선 축하드리고요. 소감 할 말씀해 주시죠. 우선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, 물론 조례라든가 우리 그 운영 세칙에는 있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 계획단과는 좀 다를 것 같고요. 그래서 안 해본 것에 대한 약간의 그 두려움, 정말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책임감을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발적이고 열의도 대단하고 활력도 많이 있어서 이런 좋은 분들과 마을의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면 굉장히 그 좋겠구나, 그런 그 새로운 사람들, 좋은 분들을 만나는 기쁨에 대한 설렘, 이런 게 좀 있습니다. 주민자치회가 올해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?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주로 아마 그 이 자문활동, 그 지역에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자문활동 내지 봉사활동 이런 것이 주였다면은,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하고, 그러면 관에게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, 또 관과 합계하는 거, 민관 협치 이런 부분을 그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. 주민자치회는 그냥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지원자는 뽑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6시간의 기본 교육을 받으면 그중에서 50명을 뽑는데, 만약에 50명이 넘어가면 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사람 올 수 있고, 또 인원이 넘치면 또 배제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열성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말하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민심이라고 할까, 여론을 아마 가장 잘 반영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사당 이동만의 자랑이나 특색이 있을까요? 사당 이동하면 우선 바로 이 앞에 있는 남성 사계 시장이 굉장히 저는 사당 이동만의 특색이라고 봅니다. 여기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굉장히 활력이 있습니다. 여기는 꼭 사당 이동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다가 밖에 가신 분들, 또는 밖에 소문 듣고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옵니다. 여기가 물건도 굉장히 풍부하고 값도 싸고 교통도 편해서 많이 오는데, 여기 제가 그 살다 보니까 이게 서울 속의 시골 장터 분위기, 참 사당이동이 굉장히 서울에 어떻게 보면 그 번화 사람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, 여기서 굉장히 그 시골 같은 분위기, 시골 마을 분위기가 납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앞으로 주민자치회장으로서 활동 계획이 있다면 들려주시죠. 주민자치회는 회장이나 간부 몇몇 이끌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, 또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은 분과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즉 관심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 분과별로 모아서 분과 활동이 중심이 되고, 그다음에 자치회장은 그 여러 가지 분과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곧 동축제를 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? 지난해 여기서 벚꽃 총회를 했습니다. 즉 주민총회하고 함께 4월 7일 벚꽃길이 바로 요 옆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같이 해서 벚꽃 축제를 겸했는데,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올해도 또 그걸 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저희가 주민자치로 바뀌면서 이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. 그래서 올해 주민자치 총회는 지금 예상으로 하더라도 아마 6월경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벚꽃 총회를 좀 뒤로 밀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, 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, 작년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꼭 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커서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그냥 벚꽃 축제를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 예상은 4월 6일 날 토요일 날 작년에 했던 그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벚꽃 축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 한창 우리 그 위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주민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.
주민자치가 아무리 좋고 그래도 참여하지 않으면 남의 떡이 되는 것이거든요. 그리고 보통 자기 개인 일은 다 누구나 열심히 하지만 이런 지역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 지역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지역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거라도 다양한 분과에서 참여하시면 아마 또 새로운 마을이 또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을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고 마을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. 뭐 이런 그 말을 자주 하는데 아마 이거는 직접 참여해 보시면 그냥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기회가 될 때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